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규제 자유특구에 부산과 대구 등 7곳이 선정됐지만 울산만 유일하게 최종 심의에서 지정 보류됐습니다. 울산은 수소산업으로 특구 신청을 했는데 정부는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워 스스로 달리고 강원도에선 집에서도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과 대구, 부산 등 7개 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강점 분야에서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특구 지정 기간인 5년 동안 지자체들은 7천억 원의 매출과 3,500개 일자리, 400개 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물류로봇과 소형 선박 등 수소산업 개발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에 신청했지만 선정 대상에 오른 8개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울산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수소 같은 경우는 R&D 좀 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설비용, 설비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좀 미약하다. 그리고 사업 내용하고 규제 샌드박스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약한 것 같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시제품 개발 비용에 대해 정부와 울산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정이 보류됐다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 2차 선정에서는 반드시 지정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 규모가 크고 부처 협의에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시제품 개발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관련 기관과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친환경 수소도시를 꿈꾸는 울산시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두 번째 도전에선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